안녕하십니까. 둔산동 P&A 동방 동아쌤입니다. 이게 지금 학생이 이제 질문하는 게 뭐냐면, 색깔이 적용이 나오면, 노란색? 노란색으로. 이렇게 원기둥과 구와 원뿔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. 아르키메데스의 묘비명에 이 그림이 있다고. 그래서, 자, 원뿔이 있고요. 원뿔. 그릇이 있고, 그릇 안에다가 구를. 내접한 안에 딱 이렇게 접촉하는 아래부터 위까지 딱 타는 원뿔을 집어넣었다고 칩시다. 원뿔만. 그런 다음에 물을 꽉 채워요. 꽉 채운 다음에 이 원뿔을 싹 빼면 이 나머지 공간들이 요 비어 있는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색깔로 칠해보면 요 나머지 공간들이 물을 합치면 요만큼이 남는답니다. 3분의 1이. 그러니까 이 원, 이 9는 3분의 2겠죠. 똑같이 이렇게 꽃갈 콘, 이게 원뿔이 안에 있는데 이 원뿔에다 물을 꽉 채운 다음에 여기다 쏟으면 이게 3분의 1이랍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자, 원뿔은 3분의 1이고 9는 3분의 2입니다. 원기둥에 두개 합쳐서 3분의 3이 원기둥이죠. 그러니까 정수비로 칠 때는 이게 3분의 3, 3분의 2, 3분의 1이니까 이건 1대 2대 3이겠죠. 정수비로는. 자, 그렇다면, 자, 이 원기둥은 파이 알 제곱이 이 원이잖아요, 원. 원 면적을 h만큼 주르륵 위로 세워놓은 거니까 높이가 h. h는 참고로 이거 원이 닿으니까 r 해서 er입니다. 이렇게 h하고 er하고 같죠? 자, 그러니까 파이 알 제곱에다가 h 해서 높이를 하면 이 밑면에다가 높이를 하면 원기둥이 나옵니다. 결국은 파이 알 제곱 h라고 해도 되고 3분의 3 파이 알 제곱 h를 해도 되죠. 자, 다음에 이 9는 뭐라고 그랬죠? 파이 알 제곱에다가 이게 3분의 2라고 그랬는데 그 h를 해야 되잖아요, h. h는 er입니다, er. 아, 높이가 여기 r, 이렇게 r이죠? er. er을 곱해주면 높이를 곱해주면 2하고 2 곱해서 4가 되니까 3분의 4 파이 알 3제곱이 나옵니다. r하고 곱해지니까. 그래서 이건 3분의 3, 3분의 4가 되고 이 원뿔은 파이 알 제곱 h의 3분의 1의 면적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요 h가 er이 되기 때문에 2하고 2 곱해서 3분의 4 파이 알 3제곱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원기둥은 파이 알 제곱 h고 그거에 뭐라고요? 3분의 2입니다. 3분의 2. 근데 이 h가 er로 써줘야 되니까 이걸 곱해주면 3분의 4 파이 알 3제곱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3분의 1 파이 알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그럼 h가 나오는 겁니다. 이건 h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. 이거 높이 h. 자, 입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 해서 요거까지 숫자죠. 파이 알 3분의 1 파이까지는 이렇게 r 제곱 h. 파이 알 3승 여기까지 숫자고 알 3승 파이 알 제곱 여기까지 숫자죠. 그럼 알 제곱 h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통 안에다가 불을 쏙 빼고 이꽉 여기다 물을 꽉 채운 다음에 9만 쏙 빼면 남는 물이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9의 최적은 3분의 2. 이게 3분의 2 9. 이게 여기다가 물을 꽉 채우면 요9 말고 요 바깥에 9 외에 채우는 물이 3분의 1. 그러니까 9만 한다면 3분의 2. 또 여기다가 물을 꽉 채워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3분의 1.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9의 권넓이는 이거를 이렇게 귤 까듯이 이렇게 까야 돼서 4파이 알 제곱입니다. 이거는 일단 외워야 되고요. 다음에 이제 이 권넓이는 이렇게 기둥이 원두 개가 되니까 파이 알 제곱이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로는 h인데 가로는 2πr 원둘레입니다. 2πr 원둘레에다가 h 곱하는 겁니다. 그래서 원두 개에다가 가로 곱하기 세로 2πr h가 되면 됩니다. 그러면 요거는 뭐냐? 이게 좀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할수 있는데 이건 πr 제곱 h. 요 원했죠. 근데 여기에서 요 빨간색하고 요 빨간색은 같이 원둘레니까 2πr입니다. 여기도 그렇죠. 요 빨간색과 요 빨간색 요거와 요거는 원둘레가 같으니까 2πr입니다. 그런데 요게 L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여기 공식 고등학교 가면 2분의 1RL 해갖고 2분의 1RL 요거랑 요거 곱하면 요 면적이 나옵니다.
자, 그런데 요 L하고 요 L은 이렇게 둔 둘레 호의 길이를 했잖아요, 호. 근데 여기서 L은 이 모선의 길이를 했습니다, 모선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잘합니다, 이제 고등학생들도. 자,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분의 1 R를 했으니까 2분의 1 R 모선이죠. 그럼 L 쓰고 L 쓰고 또 여기를 해야죠. L은 2파이 R입니다. 그래서 2파이 R 쓰면 서로 곱하고 곱하면 약분 돼서 파이 R L이 나옵니다. 그래서 공식이 파이 R 제곱 파이 R L 이거 모선. 이거는 모선. 여기서는 호였는데 이거는 모선. 이렇게 해서 건넓이 이 면적 건넓이 면적의 공식이 나오는 것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요거는 고등학교 이거 모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나중에 헷갈릴까봐 일부러 말해주는 겁니다. 2분의 1 RL은 2분의 1하고 RL 곱하면 요 면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LR 때는 호로 한 거고 여기서 LR 때는 모선으로 했으니까 요 모선으로 했을 때는 여기 이 원툴레랑 요거랑 같잖아요. 그럼 2πr 2분의 1 2πr L 2분의 1, 2πr, L.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, πr, L이 나오고, 요거는 πr, L이고, 요거는 πr 제곱이니까 두 개를 곱해, 더해서 πr 제곱에다가 πr, L을 곱하면 건넓이가 나오는 것입니다. 이 모양새의 비율이 정수비로 1대 2대 3으로 아름다워서, 아르키메데스가 묘비명에다가, 이렇게 비석에다가, 이렇게 원기둥하고, 원 내접하게 그리고 원뿔하고 해서 그렸다는 겁니다.